마스크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면접 인터뷰를 맡게 된 저는 이연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동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바자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아지저바 잔리입니다. 경제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2022년에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고 물류회사에서 물류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 배우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국어처럼 6개의 언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된 한국어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저급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에서 그 언어들을 좋아해서 여러 언어를 이제 공부했다고 했는데 어떤 언어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어, 러시아어, 터키어,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어까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 우리 자레양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굳이 선택했어요? 한국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자연 자원이 없지만 4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고 선진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5개년 계획과 다른 개혁 덕분에 강력한 발전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이러한 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삼성, 현대, 기아, LG, 태우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수출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왜 GK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GKS는 한국 정부가 채권하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학생과 국가를 위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GKS 지원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라양은 GK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하고 싶은 공부,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나요? 저는 경영학을 선택했습니다. 전공으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항상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격을 갖춘 기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잘레양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한 거죠?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그 전공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무슨 대학을 신청했죠?
저는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골랐습니다. 왜 그런 대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이 대학교를 혁신적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제 전공인 경영학을 그 높은 수준의 강의를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많이 해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과외 활동이라고 해도 어떤 걸 말하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곳이어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잘래양이 지금 원하는 그 대학들 중에 그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석사 과정이죠. 그 석사 과정을 한 이후에 그 졸업한 이후의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졸업한 후 아제르바이잔에 돌아오면 서비스 분야의 기업에 취직할 계획입니다. 이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다양한 운영 방법과 세세한 부분까지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몇년 동안 일하고 비즈니스 운영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한국문화학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네, 이 한국문화학원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요리, 그리고 한국 팬들을 위한 터널을 만들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 경영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떤 그 무엇을 문화원을 세운다고 할때그 지금 내가 듣기로는 좀 취지가 잘 과연 맞는 것인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어떤 경영을 배우는 것과 경영을 배우고 회사에서 노하우를 갖는 것과 제가 한국문화학원을 세운 것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계획을 조금 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제르바이잔에서 먼저 어떤 서비스 분야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제 비즈니스 운영의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배운 후에 이제 자신의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개인 사업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문화학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한국 문화학원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자네 양이 한국에 장학금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한다면 그러면 한국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도 두 나라 간에 양국 간에 어떤 이익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한국문화학원이 없어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교육 그리고 문화 요리 배우는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러한 곳을 세운 후에 제 생각으로 한국도 아제르바이잔도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녀 학생이 한국의 GKS를 통해서 이제 석사 과정에 한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문화도 다르고 한국은 네.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습성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요. 네. 기후도 다르고 어떻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 입사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한국은 몇 년 동안 기다려온 도전입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 항상 열리고 제 길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이번에 이제 GKS를 신청을 하는데 만약 원하는 대학에 이번에 입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잘래 학생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혹시 합격을 못 하더라도 한국에 유학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직접 대학교에 지원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격한다면 저는 세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한국 가면 가장 행복한 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10번 질문이 만약에 GKS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잘래를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왜 우리가 잘래 학생을 한국으로 GKS 프로그램의 석사 과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첫째는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라서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둘째는 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셋째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아제르바이잔으로 된 한국어 초급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릴 질문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자네 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저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공부하느라 다른 일을 못하고 전혀 쉬지 않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게 장점인데 단점인데.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전공으로 선택한 경영학을 더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 특히 조직행동론, 국제경영, 마케팅관리,
질문인데 그러면 혹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서 취직하고 싶습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무조건 지식과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저의 주요 목표는 한국에서 제가 원하는 교육을 받고 그것을 그 지식을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한국은 아제르바이잔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가장 쉬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한국을 잘해왔으면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거 다 드라마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12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엄청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원래는 질문이 없던 건데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잘래 학생이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래 학생 자기 자신을 한 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잘래는 어떤 사람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자유적인 사람입니다. 오케이, 네, 고마워요.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녹음이 됐다 한번.